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하고 싶은 얘기만 전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뉴스 DDN 뉴스의 김미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색식당, 이색여행, 이색상품 등 별난 것들이 주목받는 요즘 이번에는 이색수업입니다. 정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지방의 한 국립대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재미와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학의 한 이색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은 다른 수업에는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팀을 구성하여 수업 시작 전에 구호를 외치고 다양한 퀴즈를 풀고 창의력 학습을 진행하면서 팀 간의 경쟁 구도를 통해 재미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작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툴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기를 3번,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더 높은 양질의 학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을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이 학생들도 누군가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다 라는 생각을 딱 가지는 순간, 아,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 딸도 나중에 커가지고 대학을 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선생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이렇게 좀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똑같이 그분들의 어떤 소중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챙길 건 챙겨주고 해줘야 왠지 내 딸도 잘 대우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DDN 뉴스 정보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동영상은 공대생의 하루라는 제목의 UCC로 한 대학교의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남자 공대생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으로 등장인물들의 연기력과 완성도가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UCC 포털 사이트의 조회수가 이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 1위 브랜드 우성에서 신제품 개발 때부터 이슈를 긁어모으던 우성 토스카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건물과의 통신이 가능하고 무인 주행과 주차 시스템을 완벽하게 탑재하여 화제가 된 바가 있는 우성 토스카의 실체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는가 하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로 세계 최고의 카 마스터가 된 자동차 전문가 김기섭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섭 씨. 안녕하세요. 김기섭 씨께서 생각하시는 우성 토스카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세상은, 우리의 세상은 빨라도 너무 빠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성 토스카는 시대를 앞서가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동차와 건물이 자동으로 통신하여 주행, 주차가 가능한 시스템?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띵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언가 발상이 떠오른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띵동이라는 소리만큼이나 톡톡 튀고 유쾌한 청년들이 충북대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이용태 기자가 전합니다. 이용태, 정보성, 김소희, 김기석,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각각의 개성이 너무도 다른 그 넷이 모여 더욱 특별한 팀 띵동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북대학교의 컴퓨터공학 설계라는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로 이들의 팀워크는 주변인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손발이 빠른 이용태 군은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하지만 발표 때면 청산 유수와도 같아서 발표만 맡으면 1등이라는 속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팀의 1등 신화의 시발점을 알리는 가장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전사와 같은 패기로 무장한 정부성 군은 동영상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고 핵심을 집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여 팀의 부스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팀의 유일한 홍인점인 김소희 양은 그간의 취미활동인 그림 그리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디자인을 도맡아 왔으며 톡톡 튀는 사고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매력을 마음껏 과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의 총괄을 맡은 김기석 군은 팀의 원동력으로서 제 몫을 톡톡히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띵동팀 성적을 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필모와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매 수업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주어지는 모든 과제에 대해 각 팀원들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의하여 결론을 내고 그 성과가
현재 1등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얼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띵동조의 발표를 맡고 있는 이용태입니다. 저는 입양행을 통해 어떤 거를 배웠냐면요. 수업이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뭐 다른 수업은 재미없단 건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알죠? 네. 뭐 저는 이 수업이 그냥 빨리 왔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기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 수업을 놓고 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물론 교수님한테 낚시를 저희가 당했어요. 따로 만나서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는 왜 매주 만났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 정말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발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네, 그 가운데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 또 행복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띵동팀의 정보성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팀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면서 같은 일도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띵동의 김소희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팀원들 간에 협력하는 방법인데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 내어주고 그것을 10분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배려와 이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Hello everyone, I'm an administrator of the team Dingdong, Kisub Kim, as you already know. This class is almost finished. About what I've learned from this class. The first thing that I learned from this class is what the greatest teamwork is. And the second is how to think fearlessly. I think thes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university life. And hopefully classes would open like this more than we have now. And our teams did really good works. And I'm also really grateful to Professor Zhang who led us until now. Since I'm impressed by this class, I will recommend it to my friends and juniors. Yeah, that's it.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nice day. 오늘의 전하고 싶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is class is almost finished. 오늘 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자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예! Yeah! 시간 맞춰 버스를